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오늘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평년보다 2도가량 오더라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낮 동안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휴일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하늘 표정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굴에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 순천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웃돌아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2도까지 오르겠고 장흥 11도, 여수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한때 흐린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